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리공작수의 하로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식조리 기능사의 스페니쉬 오믈렛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일 먼저 시험 문제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니쉬 오믈렛의 시험 시간은 30분으로 요구사항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토마토, 양파, 청피망, 양송이, 베이컨은 0.5cm 정도의 크기로 썰어 오믈렛 소를 만드시오. 두 번째, 소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하시오. 세 번째, 소를 넣어 나무젓가락과 팬을 이용하여 타원형으로 만드시오. 다음으로 지급 재료입니다. 이상의 재료를 이용해서 스페니쉬 오믈렛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일 먼저 재료 세척 및 분리 작업을 진행해 주시고 토마토 데칠물을 끓이면서 전처리 작업을 시작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분리할 땐 달걀과 베이컨은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따로 보관해 주세요. 양송이 버섯은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다면 씻지 않고 바로 사용해 주세요. 양파는 사방 0.5cm 정도의 크기로 잘라주세요. 피망은 안쪽 두꺼운 부분은 제거해주시고 사방 0.5cm 정도의 크기로 잘라주세요. 양송이는 밑둥을 제거해 주시고 겉면이 지저분할 경우 안쪽 부분을 잡고 뜯어준 뒤에 사방 0.5cm 정도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끓어오르면 소금 3분의 1 작은 술을 넣은 뒤 토마토를 15초 정도 데쳐주세요. 이렇게 데친 토마토는 찬물에 충분히 헹군 뒤 수분을 제거해주세요. 데친 토마토는 껍질과 꼭지, 씨를 제거해준 뒤에 사방 0.5cm 크기로 잘라주세요. 다음으로 베이컨인데요. 베이컨도 사방 0.5cm 크기로 잘라주세요. 다음으로 달걀인데요. 달걀은 그릇에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낸 뒤 체에 한번 내려주세요. 이렇게 체에 내린 달걀에 생크림 한 큰술과 소금 3분의 1 작은 술을 넣고 다시 한번 섞은 뒤에 체에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피니쉬 오믈렛 소를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식용유 3분의 1 작은 술을 넣고 코팅해주세요. 베이컨부터 볶아주세요. 다음으로 양파를 넣고 볶아주세요. 다음으로 버섯과 피망을 넣고 볶아주세요. 여기에 토마토를 넣고 다시 한번 살짝 볶아주세요. 모든 재료가 골고루 볶아지면 토마토 케첩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 소가 어느 정도 덩어리지게 볶아낸 뒤 소금과 후추를 소량씩 넣어 밑간해주세요. 소금 1/6 작은술, 후춧가루 소량 넣어주세요. 이제 스페니쉬 오믈렛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팬에 버터와 식용유를 한 작은술씩 넣고 코팅해 주세요. 버터가 녹으면 달걀을 넣고 스크램블 해 주세요. 흐르지 않는 스크램블이 만들어지면 바닥에 팬을 쳐서 기포를 빼주세요. 불을 끄거나 최대한 약한 불에 맞춘 뒤 오믈렛 소를 넣어주세요. 바닥면이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팬을 움직여가며 익혀주세요. 오믈렛 아랫부분을 접어가며 타원형 모양의 오믈렛을 만들어주세요.
완성된 오믈렛은 접시에 담아 제출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스페니쉬 오믈렛을 완성해봤는데요. 이제 스페니쉬 오믈렛을 간단하게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성된 스페니쉬 오믈렛이 타원형 모양으로 나왔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완성된 오믈렛이 붉게 물들진 않았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해보도록 할 건데요.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은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